나무 이제 그걸 하죠. 같이 이렇게 찍듯이 하면 그 나무의 어두운 형태가 나와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로 보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조금씩 요런 그치도 손이 잘안 떠서 어머나 진한 거 그래서 요렇게 물질은 요 소프트 한요 양모 요 길이도 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리듬을 타주면 돼요. 사진하고 뭐 똑같 같이 하려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요렇게 물질을 조금 자연스러운 만들어지. 열어갖고 그래서 여기 밀듯이 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여기 밝게 되는 흰 거로 좀 살려주면 가을에 이제 흙새 같은 뭐 그런 거 같은데. 요를 찍어 나가면 그냥 물질이 돼 있으니까 그 느낌이 나오죠. 고동색으로 빨리 뭐안 해도라도 그냥 이렇게. 손가락 내려.
주시면 됐어요. 물로 요렇게 해놓고요. 그죠. 우선. 세상에. 갈색을 살짝 묻혀가지고. 아니, 이걸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놓으면, 다시 보고 하면, 이거 너무 드러나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살짝. 여기 뭐 경계수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것도 다 그래가지고 경계선에서 다 나간다 이거 말해. 7초. 요런데 요런 거 한번 찍어줘도 좋아요. 찍는 거는 자신 있어요. 찍는 거는 자신 있어요. 잘 안 찍겠고. 찍는 거 너름 나세요. 한번 안 찍어봤어요. 근데 찍는 거는 자신 안 있겠어요. 어, 뭐. 이제 요런 식으로